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오늘은 중간 점검? 그치,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차량이 어디까지 얼만큼 됐는지 지금 보러. 아반떼 NTCR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트랙토이. 이게 이제 앞에 장착될 풀링 파츠들. 반대로 반대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서 구멍이 바람으로 들어와서 덕트를 일로 쫙 시키는 거지. 하고 이건 캘리퍼로. 이 소스도 TCR 소스야? 그렇지, 이 차의 모든 부품은 다 TCR과 똑같은. 이거 작업 끝나면 이대로 냅둘 거냐 칠할 거냐? 랩핑을 해야지. 랩핑을.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한 달. 한 달 정도면 이제 완성되겠는데? 완성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리어 하체 부품. 기가 막히네. 요런 뼈다구들이 뭔가 듬직하잖아.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건 순정품이야. 그래? 순정품도 되게 좋구나. 그럼 이거 세팅도 네가 좀 타보고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아반떼 TCR이 또 있으니까 그 세팅 그대로 가면 되는 건가? 거기서 이제 얜 차 무게가 더 무거울 거니까 스프링하고 이제 그런 셋업을 잡아야지. 아무튼 난 그러면은 정원이가 차려놓은 밥상에 나중에 숟가락만 딱 얹는 걸로. 그렇지. 여기 작업이 진짜 큼직큼직한 건 엄청 컸어. 이걸 다 새로 만들었거든. 그러네. 다 도려내고. 야, 이게 멋있다. 여기에 브렘보 마크가 들어가 있네. 이것도 아이서 TTCR 때랑 또 많이 바뀌었어. 부품이 완성도. 부품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보면 아반떼로 넘어오면서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이거 처음 새거 박스 깠을 때 형이 타봤었잖아. 그치. 근데 아반떼 이제 TCR 곧 이제 형 또 타볼 거니까. 나 그때 놀란 게 난 브레이크 고장 난 줄 알았어. 너무 떨어서 막 떨더라고. 그게 설설 밟으면 떤다며. 살살 밟으면. 나는 약간 브레이크 살살 밟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TCR은 그렇게 밟으면 안 되고 빡! 그래? 그렇구나. 엔드 머플러는 TCR하고 똑같은 거. 대신에 연료 탱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라인은 수정돼서 결국 센터로 만들긴 하고. 그리고 머플러 자리가 가운데 뚫려 있어. 여기가 머플러 자리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 일로. 그럼 관을 새로 짜야 되겠구나. 저 연료 탱크 쪽 라인만 빼가지고. 이게 프론트 스플리터. 크기 대비 엄청 가볍지. 이 정도 스플리터가 있어야 강성이 확보되는 이런 윙을 달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그냥 윙만 달잖아. 그러니까 뒤에만 눌리는 거지 멋으로. 윙이 없다 근데 윙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트렁크에 쌀 단 두 가마리 넣고 달리면 되는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면 약간 눈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치. 실물을 더 보고 싶어 하실 거니까 완성되면 저걸 어디 모이자 해서 그래 한번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고 재밌겠다.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서킷 토이 그 이제 리프트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 점검차 중간은 아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지 거의 막바지 작업을 이제 확인하러 이제 가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 몇 달 됐지? 벌써 한 5개월 됐지. 벌써 5개월이나 됐나? 그치. 시간이 엄청 빠르구나. 우리가 또 우연치 않게 엊그저께 TCR을 탔잖아. 아 그치. 이 차가 완성되면은 TCR가 어떨까? 일단 엔진하고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양산사양 그대로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도 틀리잖아. 그치, DCT 미션을 쓰고 우린. 틀려야겠다 DCT 미션에. 근데 또 하체 움직임은 아예 똑같을 거고. 근데 차가 이제 좀 무겁다. 그래서 그 셋업을 이제 쉐이크다운 하면서 잡아볼 거고. 제 목표는 제가 타고 있는 TCR 레이스카와 거의 한 85% 이상 흡사한 느낌의 차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따다단. 아이소티 TCR이 이렇게 멋있었어? 이건 형이 며칠 전에 타고 온 비닐로 포장해놨네. 그치, 먼지 안 쬐니까.
이제 제법? 제법 TCR의 느낌이 확 나지. 시동만 터트리면 되겠네 이제. 아 이런 거 봐봐. 전부 TCR 부품. 야. 근데 이제 이거를 차에 이렇게 달려면 작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브라켓도 만들고 뭐 하고.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게 이제 휠 바로 낄 때 딱 맞게. 아 서스도 그냥 한 번도 안 쓴 세핑이네. 그렇지. 댐핑이 한 번도 안 돼. 근데 야 TCR보다 머브라가 좀 덜 나왔다? 아니야 똑같아. TCR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충돌이 빵 났을 때 얘가 찌그러지면 아 시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개선됐더라고. 아이소T보다 아이소T는 쑥 튀어나와 있었잖아. 여기까지 나와 있지. 괜찮네. 난 사실 이게 지금 시동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소리가 어떨지가 궁금하거든. 난 사실 아름다우면서 이게 부담스러워 보이거든. 왜냐면 앞에 박으면? 쿵하면 아 쿵하면 안 되지. 아 이찬 쿵하면 진짜 큰일 나. 아 돈이 얼마야. 모든 게 다 수제작으로 만든 거라 브라켓이며 뭐며. 그리고 이 부품 또 어떻게 구할 거야? 사야지. 이게 TCR에 들어가는 타이어지? 이게 사일룬 타이어. 사일룬이라는 게 중국 회사잖아. 근데 타이어 좋아. 딱 보기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미끄러울 것 같지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밑바닥. 이제 뼉다구들이 다 TCR 걸로. 이제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순정차로 하니까. 오플러 라인이 순정을 쓰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만든 거야? 땜질해요? 이거를 여기서 다? 여기 엔드는 TCR 거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장 파츠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런 걸 보면. 이런 브라켓이 다 있어야지 이게 껴져서 그러네. 뭘 대고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양산차에 눈에 보이지 않는 브라켓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자 이제 배터리 연결. 배터리 연결했고 플러그 도는 소리가 나죠. 자 이제 깨어날 겁니다. 오 예. 세다 팝콘이. 야 죽이네. 아 기대된다. 오 소리 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담금질을 하고 곧 여러분께 쉐이크다운을 하러 가는 쉐이크다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